그래도 안 돼. 아, 진짜. 아, 왜 저딴 게. 그 수많은 카드 중에 왜 저런 쓰레기가. 알고 보면 좋은 애가 아닐까. 심성은 착한 애 아닐까. 자가수리 축전기. 무지개. 무지개라도 강화할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지개라도 써야 될것 같아. 찍기. 병 쓰레기. 두 쓰레기의 만남. 소비. 부패. 도약. 걷어내기 눈을 키기 자동 방패. 불경 맛보고 싶습니다. 타수 제거 전장 5개 불격 3장 시작. 이거 왜 빰빠빠빠빠빠빠 하는 그 소리 안 나지? 아이 니르삼 사고님. 아이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걷어내기, 눈 헬키기, 자동 방패. 되게 0코스트가 많으니까 걷어내기를 넣어놓자. 주강보험 신성. 이걸 병번 신성을 붙어내. 아이 참.
전탑과학. 탐색. 병번 탐색도 못해, 병번 신성도 못해. 출혈나베. 융합 명중 꽃샘추위 나쁘지 않네. 이거 약간 신성 좀 계력 될것 같은데 느낌이 신성이 놀것 같은 이 기분. 좀 두드려 맞으면. 신성이 필요해지겠지. 입엽하기. 영채화가 참 좋긴 좋아.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두장 변화. 수비 다 갈까? 수비 다 갈면 뭘로 수비하지? 되돌리기 하나랑 수비 하나랑 갈자. 수비 카드 나중에 집어야지. 수비는 어차피 수비 카드 아니잖아. 핵분열. 대신 자동 방패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아, 100%구나. 쫄았네. 아이고, 캘리퍼스, 잠깐만. 갑분 핫 가능? 분위기 핫해질 수 있나?
아, 고서. 고서는 좋은데, 내가 이거 살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이걸 하면. 반피 깎이는데, 이거? 아, 불안한데. 느낌이 이상한데. 너무 무섭다. 메아리다.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형수야. 킹창 가드. 신성아, 빨리. 쫄깃쫄깃. 쫄깃쫄깃 이하리 영세원님 제발 감사합니다. 되다 됐어. 전기. 아 이거 너무 파워카드 비율 너무 올라가는데 불안불안한데 카드 좀 작작 집어야겠다. 자가수리 더블로 쓰고 덱메이킹 어떻게 더 해야되지? 일단 지금은 제거가 더 중요하지.
세울 체력이 없음. 망신 하나 왔으면 좋겠네. 메아리 100이겠네. 아니 메아리 어디 갔어? 영체화는 좀 해켜야 돼. 이건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돌려도 되겠지. 근데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돌릴까? 캘리퍼스나 쌓는다 생각하고. 센가? 아니 서지 편향 둘 다 주제. 아 왜 하나만 줘요? 전 기억하기나 주제. 룬 괴라미드 포벨라 짐석. 근데 이거 그 영체와 안정성 생각하면은 룬피가 개쩔긴 한데 진짜 필요할 때 영체와 꺼내 쓸 수 있어. 룬 괴라미드. 근데 결국 3코덱이네. 상점 가서 제거 쭉 하고. 상점에서 치약 찾아도 좋을 것 같은데.
냉정함. 하나면 되나? 딜은 후파로 할 거고, 냉정함은 투장이어도 되나? 읽었네, 이정한. 메아리 강화해야겠다. 제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이야. 홀로그램 역장 캘리퍼스인데 역장 넣을까? 신성 왜 또 나와? 뭔데 또 나오니? 기분 나쁘게 수비를 지울까? 자방을 지울까? 수비 vs 자방. 수비가 나쁜 놈인가 자방이 나쁜 놈인가. 프리즘 극혐. 어우, 네메시스 어떡하냐. 아, 너만 영체화 있냐? 나도 영체화 있다. 에, 미안, 나는 영체화 없다. 메아리 언제 쓰지 이래서? 계열사 한 대 맞고 메아리 쓰는 게 낫겠다. 깎인 체력은 다시 채울 수 있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센가? 아씨, 켈리 오리라고. 아니, 켈리 오리 뭔데? 어, 배터리뿔 좋을 것 같네요. 룬피람이 되기도 하고. 룬피의 켈리니까 괜찮을 것 같다. 서지 알력이 아니라 편향 알력. 아, 근데 도박칩이 나올까? 아니,
당연히 알력이 낫겠지. 이거 이제 드로우만 안 말리면 클리어 각은 나왔다. 아이 도갈. 메리 써야 돼. 메리 다음 턴 있을까? 아니 잠깐만, 내가 음성 세서 굳이 턴을 더볼 필요가 없었네. 아 지금 킬하기에는 자가수리 때문에. 왜 이렇게 쎄? 이제 알약 편향되면서 덱파워 확 올라갔네. 이거 더 넣으면은 덱파워는 세지겠지만 굳이 더 세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안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 덱은 충분히 센 것 같아요. 충분히 강해. 다음 턴에 편향 두 번 때려박죠. 덱은 이제 겁나 세네. 문제는 들어오네. 야 이거 공격카드 아예 공격카드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급한 것도 아닌데. 에 미쳤네. 밀집 14 순식간에. 덱 파워는 확실히 다 올라왔다. 안정성만 챙기면 되겠지. 저 빌어먹을 무지개 못 채우나 저거? 무지개 꼴 보기 싫다. 야야야야야 무서운 놈들.
짓짓. 되게 세네. 산 코덱인 게 좀 걸리긴 한다. 룬 피라미드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12면 제가 필요하다. 이거 부상 두 개 받아도 되겠지? 부상 두 개 정도로 뭐 무슨 일 생기겠어? 꼴랑 부상 두 개 정도야. 덱은 괜찮네. 코스트 커버가 마음에 들어. 워밍업 하는 게 좀 힘든데. 눈알 퀵이 아 이거 아이씨 고민되네. 아이씨 어차피 영체화인데 근데 수비가 모자랄까? 안 모자라겠지? 와, 333 골드. 상점 주인 다 죽었다. 메아리랑 역장 정도가 얼마인데 메아리가 낫겠지? 드로우 맘대로 보게. 조각몸 측정기 나중에 쓸까?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되잖아. 측정기를 나중에 쓰는 게 낫겠다.
달팽이 허어 잡새. 아, 덱 진짜 세네. 야, 뭐 왜 이렇게 세?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3코덱 잃은게 너무 아쉽다. 창방에서 다 깔려서 뒤지면 어쩔 수 없죠. 이 게임이 원래 그런 게임인걸 어떡해. 메아리 옥신 부려도 상관없지. 36 데미지니까 어차피 나갔다 치고. 근데 이 정도면은 덱 빠른데. 진짜로 후벼파기가 한 장만 있었어도 됐겠다. 그건 좀 아쉽네. 돈 많으니까 드로우 관련 포션을 쭉 사서 갑시다. 덱 파워는 문제가 없고 드로우만 문제. 천천. 숟가락, 숟가락 영체화, 영체화 숟가락, 숟가락 영체화, 신성 영체화 빡치겠다. 졸라 짜증나겠다. 자가술이 손절할까? 근데 자가술이 후패 하나 줄까? 딜 안 모자라겠지? 명중 있고 파지식 있으니까 아 찍기가 필요 없나? 후패가 찍기보다 세겠지? 전천사고 전천숟가락 이렇게 할까? 포션은 드루 포션이 안 나왔네요. 그죠, 후파는 알약각도 볼 수 있고. 디스크를 사냐 숟가락을 사냐 요정도. 숟가락 영체화가 진짜 쩔 것 같은데.
와, 영수가 나왔다. 영수야, 이거 여기서 빼야 되나? 이거 융합이랑 이중시전 쓸 수도 있지. 융합 두번 써도 되지. 메아리 영수여야 된다. 신성 안 탔어. 신성 너 임마 나가. 아이 또 안 탔어. 잼가락. 방패가 자꾸 밀집 깎는다. 재수없어. 숫돌. 잼돌. 눈에 풀 가동. 눈에 풀 가동. 메아리 써야 되고. 신성 가져와서. 무지개 핵분열 신성 영체와 가즈 신성 메아리 가져오면은 이게 드로 꼬여서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성 영체와 이렇게 가져올까? 신성 영체가 낫겠다. 안 탔다. 세 개 다 좋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빵열판 할까? 축전기 할까? 아이, 세 개 다 좋네. 다이네다에서
남겨놓았으면은 잼가락 떴다. 이제 남은 메아리 쓰고 축전기 쓰고 아 핸드 다 터진다. 야 저거 아직 안 빠졌어? 역장? 아니 역장이야 공허. 야 공허 좀 빠져 잠깐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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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심장어 접식. 탐색 안 타는구만. 안 타는 쓰레기. 와 영채화 안탄다. 와 영채화 영채화 아직 3개 다 있다.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뭐지 유령 영상인가? 심장 진짜 허접이네. 알약 먹으면서 분위기가 돼졌다. 킹렌즈 띠링. 삼영웅 의외로 완벽함은 하나밖에 못했네.